이런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곳이 학교였다는 게 큰 충격입니다. 전날 개학을 한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흉기를 준비한 가해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정문으로 걸어들어와 피해 교사를 기다렸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또다시 벌어진 강력 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준 기자입니다. 학교 안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건 오전 10시쯤. 밝은 대낮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건 학교와 아무 관련 없던 외부인 20대 A씨입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A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정문을 통해 학생들이 가득한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학교 정문엔 출입을 통제하는 학교 지킴이가 상주하고 있었지만 A씨를 지각한 학생으로 오인해 신분을 확인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분이서 근무를 서시는데 한 분은 순찰을 가셨고 한 분은 계셨대요. 계셨는데 그 피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학생으로 오인을 했대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문객은 학교에 들어오기 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은 방문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학교 보안에 허점이 생긴 겁니다. 방학이 끝나 어제 개학한 이 학교에는 당시 90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던 상황. 다행히 모두 무사했지만 범행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가면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지금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늘 이야기는 했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도 학교 내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출입문에서 인터폰으로 이 방문자가 사전에 예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만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로변부터 지하철역 백화점, 이번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까지.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반복되는 강력범죄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